야구는 이제 뭐 배터리, 투수, 수비 다 있잖아요. 근데 농구는 주로 코치들이 두 명 정도. 그다음에 예, 그 웨이트 트레이닝 체력 담당하는 친구들이 세 명 정도 있어요. 여기서는 이제 체력도 하고 선수들 이제 재활도 하고 치료도 하는 친구들이 한 세 명 있고 전술적으로는 이제 농구는 감독이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럼 이제 수석 코치가 이제 또 그거 좀 받쳐주고 총괄로 수석 코치가?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코치 하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농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야구는 전체적인 거를 뒤에서 이렇게 코치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물론 또 야구도 감독이 책임 많이 하고 하지만 농구는 이제 직접 감독이 많이 하는 편. 그 지금 스포츠를 보면 야구는 선수들의 비중이 좀 크고 아니 감독의 뭐 퍼센티지가 뭐 메이저리그는 6%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한국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.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강하니까. 좀 많을 편이에요. 그 강한 아니 그 많이 풀어졌어도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영향이 네. 굉장히 야구는 야구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한다고 봐야 되는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독의 어떤 그 타이밍이나 네.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. 1, 2초 사이에 막 변화가 많으니까 그런 먹고 나오면 막 한 10점씩 왔다 갔다. 그걸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 흐름에 제가 잘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명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. 뒤에서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전 롯데 감독 양성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일간 스포츠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75년도 중3 때 야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일간 스포츠가 있었고 또 저희가 그 76년도에 황금사기를 우승했을 때 일간 스포츠의 일면에 빨리라는 글씨로 나왔던 게 아직도 집에 그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일간 스포츠 50주년 앞으로 100주년 기대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KCC 농구연의 전창진 감독입니다. 일간 스포츠 창간 50주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도 어려서부터 일간 스포츠에 대한 고생이 상당히 많았었어요. 제 기억에도 뭐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생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건수하시고 스포츠인들의 좋은 매개체가 돼서 좋은 기사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주셔서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